난 얘기 굳이 소리가 오는 다 열어놨나? 구두에 그런 소리가 난다는 게 참 그 좀 절대 보도 못한 얘기. 소리가 나 좀 있어 뭐. 아 이거 거기는 더 소리가 났어요. 캠프파이어가 하는 소리가 났어요. 여기도 50도 이상 다 나는데 오늘 그리고 자침관이 괜찮는지 잘 나더라고. 나는 불 잘 못 대 지금도. 네. 지금 이게 들어간다고 봐야 된다고. 응? 불 뗄 때 있잖아요. 네. 보니까는 너무 깊이 떼니까는 찬 바람이 나오더라고요. 그 입구에서가 제일 잘 들어가지. 처음에는 바깥에 나와. 불 들어가니까 아무리 잘해도 불이 들어가니까 입구에 일어나도 지금 불 들어가는 거지. 불이 안 되면 내면은 그 엮인가 봐. 엮기에 그거를 이제 안쪽으로 불이 잘 들어가는 게 네. 지금 엮기에 있대. 물 칠해놨는 데다가 그래 거기다가 좀 꺼져 밀리 넣으면 거기다가 대나무 넣으면 좋은데 대나무 넣으면 잘 타. 그러니까 안 밀리 넣으려면 이 높이가 차이가 좀 많이 나면 안 밀리 넣겠지 입술이. 그 원리야. 그거 될 거 아니야. 좀 있으면 습기가 막 놓은다고 좀 있으면 꺼져. 세 번 꺼져. 낮에 비우면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예열제가 이제 습기가 좀 자침관으로 제대로 숨통 터지면 안 꺼지고 붙는데. 근데 맨날 떼는 방은 그것도 안 나와요. 그렇죠. 예. 네. 여기가 계속 이거는 있으니까. 지금 막 안 들어가는 방은 한 시간 이상 때도 안 들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처음은 이제 안 빨리 들어가네요. 처음은 이제 안 들어가는 부분 안 돼가 굴뚝 밑에가 냉기가 딱 있으면은 굴뚝이 높으면 더 안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굴뚝 높으면 잘 들어간다 그러잖아. 아니야. 그럼 이제 그 난로가 이제 높아야 굴뚝 밑에에 도달한 온도가 뜨실 때는 높으면은 가속이 붙는데 냉랭하면 높으면은 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하는데 지금 이제 불이 붙었잖아. 그럼 지금은 아직까지 냉습이 안 나오지. 네. 자, 들어가 잘. 꺼지진 않을 거야. 이 정도로 해가지고 저 밖에를 한번 따르고 그래서 연기가 먼저 나오는지 저 위에서 짧아졌죠? 그 뭐 막아놨네. 막아놨나? 막아놨네. 아, 저 막아졌네. 저 터봐요. 가가지고 저기로 가가지고 조심하세요. 예, 거위에 저 이거죠. 예. 네. 그 터봐요. 이제 걸로 시끄럽게 이제. 안 나와. 그거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그리고 조금 나오긴 하네. 좀 나오는데 저 지금 처먼지는 걸로 안 나와. 네. 요게 저 낮은데 자침관은 먼저 나왔잖아. 저 밑에 거부터. 네. 그게 지금 양을 봐봐라고 저 늦게 열었지만은. 그렇지. 일로는 굉장히 빠른데 저는 힘이 없잖아요. 네, 자신감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이렇게. 저게 대동면도죠. 그렇죠. 이렇게. 대동면도. 그러면은 더군다나 비오는 날이니까 불은 들어가지만은 뜨겁지만은 고래 속에 무거운 냉습하고 합치지 가지고 네. 밑으로 가라앉는 거요. 그러니까 자신감 낮은 데가 제일 먼저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대동면도 낮은 데가 두 번째 나오고 네. 세 번째가 저기 나오는 거예요, 위에. 어쨌든 확실히 원래 저 이런적으로 하면 저기 잘 나와야 나와야지. 네. 이 자침관하고는 이만큼 차이가 나잖아. 그렇죠, 이게 제일 먼저 나온단 말이야. 봐, 여기 안 봐, 저 위에 안 봐봐. 연기가 안 나오잖아요. 네. 저 봐봐. 여기 이 두 개 나오는 양하고 저 보면 연기가 전혀 안 나오잖아. 근데 불이 들어가면은 온도가 그 높으니까
본일수록 가벼우니까 위에 연도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안 논단 말이에요. 그거는 고래 속에 들어가면은 습, 열이 들어가면은 비습이 된단 말이에요. 살줄비자, 습할습자 다 습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난로하고는 전혀 달라. 난로는 예열이 되면은 뿌리 잘 들어가는데 이거는 예열이 되면은 냉습이 밀기 때문에 아우미 뿌리 꺼져. 오히려 나오고 밑에가 먼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저렇게 약하면 안 노는 거야. 그냥 이거는 지금 막 밀고 붙이잖아. 나중에는 밑이가 안 나와요. 연기가. 네. 나중에는 저 위로만 나오더라고. 여기가 이제 제대로 네. 저거는 지금 저 정도 힘이면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요는 계속 나오잖아. 여기는 네? 그게 이거를 먼저 이제 원리 터득을 해가 인식을 바꿔야 된단 말이야. 얼마나 이제 배연이 저는 이제 배연이 오히려 잘 들어가네. 나왔다 하는데 이거는 지금 굉장히 배연이 빠르잖아. 그리고 아궁이는 바람 시작하는 데 만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연기 가스가 아궁이 들어가면 불 힘이 약해진단 말이야. 그렇긴 해. 아궁이 반대쪽에 이렇게 불, 바람이 이쪽을 보면 저쪽에 만들어야 된다고. 방이 못 들어가는데요. 자, 저기 나오는 그 속도하고 여기 나오는 속도하고는 천지 차이잖아요. 아까 보면 뭐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런 배연이나 하고 안 나와. 조금씩 나오잖아요. 물 들어가는 소리가 웅 들리네. 뭐 소리가 좀 나요? 네. 그 소리가 좀 붕붕붕붕 나요. 잘 들어가네. 아궁이 불 들어가는 소리가 웅웅 소리가 나야 불이 심차게 들어가야 우목까지 냉습을 밀어 우목이 뜻이 되는 보통 이제 이게 아궁이 되면 이래 되면 막 여기가 이렇게 막 올라와요. 시커먼 여기가 이거는 높이가 얼마 안 되는데도 이게 불이 들어가는 자침간이 냉습 압력을 줘야 시키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요. 일반 고래는 요 높이 같으면 불이 안 들어가. 여기 그 밖으로 나오지. 아이고 다 바... 아, 여기, 우리가 여기 잘 막았는데도 새는 게 그래. 그래 많이 새는 게 있어. 훑어나니까는 여기 많이 새고 여기가 좀 막아줘야 되니까 자, 됐습니다. 새는 게 어디 셉니까? 이렇게 봐봐라고. 퐁퐁 새는 있잖아요 하고 요 금방에 퐁퐁 새더라고. 우리 이런데 이런 이런데 잘 봐야 돼. 아주 많이 새는 건 아닌데. 여기가 좀 새고 저 가해가 좀 새고 그러네. 좀 더 있다가 하든지. 이런데가 많이 새는 데는 조금 많아. 이런데가 많이 새네. 이런데가